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323만 톤, 그러니까 320만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분리 배출되는 양은 약 45%로 추정합니다. 그럼 145만 톤 정도가 분리 배출되어서 오늘 보신 것 같은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주고 지자체에서는 행정력으로 뒷받침해주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은 환경적 가치랑 이제 미래적 가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사업이라든지 재생 제품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인 소비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페트병이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습니다.